도 그들이 태어나서 먹는 먹이보다 못한 먹이가 많죠. 왜냐면 인간에 대한 개개인마다 소비력이 다 다르고 무엇보다도 뒤처리가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물고기를 예를 들자면 물고기는 플레이크 사료를 줍니다. 예를 들면 평생 콤프로스트를 먹고 산다는 겁니다. 정말 끔찍하죠. 인간이 그만큼 잔인합니다. 어 미친, 이거 똥인 것 같은데. 정말 죽이고 싶다. 나한테 오줌을 싸고 똥까지. 적어도 내장 썩은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 드는데 도대체 이 녀석이 뭘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이 게임은 아니지만 포레스트라는 생존 게임을 하게 되면 토템을 만들 수 있는데 토템을 만들게 되면 그 원주민들이 저희 집에 계속해서 찾아오죠. 토템이 만들어질수록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만약에 이 게임에서도 토템을 만들어서 다른 원시인들을 부르게 된다면 정말 끔찍하다. 괜히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 자, 다음 미션을 가봅시다. 자, 워가 미션은 모두 다 완료했어요. 전사 카루시의 미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 때 토템은 아마 정말 지금 원시인들 토템보다 훨씬 더 심한 것들이 많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술의 그런 미 감각보다는 정말 더럽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일 수 있겠죠. 아니, 메머드의 타라 형제 우담족의 뼈나무를 부수고 야수를 지키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미션이 나왔어. 지금부터 메머드를 타러 가겠습니다. 자, 메머드는 제가 북쪽에서 남쪽까지 끌고 갔던 적이 있죠. 그 정도로 강한 존재예요. 자, 이 시대의 티라노사우루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초식이지만요. 초식 티라노사우루스 정말 무시무시한 놈이죠. 그냥 거대한 놈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강한 놈입니다. 자, 근처에 빠른 이동이 있네요. 가봅시다. 정말 이제부터 학살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조마모님은 잠시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저는 베어그리스가 아니라 그냥 베어입니다. 베어그리스가 되고 싶은 베어예요. 제가 오늘은 대신 방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언젠간 누가 제 아이디를 다른 사람이 방송할 수도 있겠구나. 물론 방송을 그만둬서 그런 건 아니고 저도 자식한테 물려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마음은 주니어로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여자면 절대 아프리카 시켜서는 안 돼요. 절대 아프리카 시키지 않을 거예요. 별풍선을 10만 개를 준다 그래도 내 자식, 내 딸한테는 절대 아프리카 시킬 수 없어요. 그건 절대 안 돼요. 캠을 사는 그 순간 저는 녀석을, 아니 내 딸을 정말 그 캠을 베란다에 던져버리고 밟아버리고 컴퓨터를 던져버릴 수도 있어. 절대 안 돼. 무슨 일이지? 만약에 내 딸이 연예에게 꿈, 연예인의 꿈을 갖고 있다면 최근에 그 백일인가 머신가 프로그램 이름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101마리 강아지인가 그 아이돌 가수 되는 그 프로그램 보여줄 거예요. 얼마나 독한지를 경험시켜줘야죠. 무조건 공부를 시키고 100kg를 살찌고 그래서 다른 남자들이 내 딸을 사귀고 싶다라는 마음이 안 들게 만들 거죠. 영원히 내 딸을 지키는 아빠가 되겠어요. 얼른 가자. 이것을 우담족 짓밟기
매머드를 구한 뒤 올라타서 우담족 사냥꾼 무리를 짓밟으십시오. 이 미션을 장군매제 하려면 매머드 타기 기술이 필요합니다. 아, 무조건 탈 수 있지. 자, 근처에 매머드가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미션 이름 한번 무섭네. 매머드를 찾으십시오. 자, 근처에 매머드가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매머드를 찾아도 될 것 같네요. 길이 더 쉬워요. 자, 이제 추운 지방에서도 가죽 옷을 입었기 때문에 추위가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아요. 정말 어떤 가죽 옷을 입었는지 한번 보고 싶기도 합니다. 깜짝이야. 엄청난 눈보라예요. 만약에 이렇게 계속해서 미친 미션과 멀어진다니 무슨 소리야. 아, 지금 매머드를 아예 표시를 해줬네요. 저희 가서 잡겠습니다. 그러네요. 아, 여기서 매머드를 잡으라네. 다크라인은 정말 미션이 실패한다고 얘기할 때는 바로 뒤돌아서 가야 돼요. 몇 걸음 걸으면, 자, 잠시 멈춰. 뭐야, 매머드를 가둬놨잖아. 이건 저의 후식이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죽여. 나한테 오지마. 내 어그로 끌리잖아. 주인이 어그로 끌리잖아. 후식아, 가라. 후식아 가. 넌 할 수 있어. 후식이가 제가 없이 혼자 공격하니까 되게 당황하는 것 같네요. 얘를 죽이라고. 어서 이 자식을 죽여. 후식아, 다 죽여버려. 모두 다 죽여버려. 후식아, 가라. 후식아, 죽여. 얼른 짓밟아버려. 그렇지. 저희 후식이는 정말 강한 동물이에요. 지금 몇 대 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다 죽였어요. 한 마리가 남은 것 같은데. 자, 어디서 쏘는 거냐. 이 위에서 쏘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 공격 신호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후식이 체력이 많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 저희 후식이는 힘낼 수 있습니다. 제 후식이를 도와서 한 마리는 제가 직접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착한 주인이니까요. 됐어. 이제 죽여. 정말 엄청나네요. 얘를 죽여. 후식아, 얘를 죽여. 매머드에 올라타야 돼. 지금 시간이 없어. 후식아, 자, 그냥 가겠습니다. 후식이 충분히 할 만큼 했어요. 오늘은 자비를 베푸도록 하죠. 자, 매머드를 올라탑시다. 매머드로 뭉개버리겠어. 자식들 어딨어. 자, 복수는 하게 해줘야죠. 매머드를 잡아간 닌겐들한테 자신이 스스로 코로 홈런을 때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지금 분노를 느끼고 있을까요. 정말 잔인한 건 좀 거미라 생각해요. 왜냐면 바로 죽이지 않고 자신이 먹고 싶을 때 키워놨다가 먹거든요. 마치 사람은 거미 같은 놈들이죠. 왜냐면 잡아두고 우리에 가다두고 밥을 주고 바로 죽이지 않죠. 하지만 결국 잡아먹죠. 희망고문도 아니고 제일 잔인한 사람이. 됐어요. 자, 나와 함께 떠나자. 매머드야, 우담쪽 뼈나무를 파괴하라네. 계속 갑시다. 그렇죠, 완전한 사육이라 볼 수 있어요. 자, 이걸 부수라는 것 같기도 하네요. 뭔가 반짝거리는데 한번 부숴봅시다. 이게 맞습니다. 게이지가 차고 있어요. 자, 이 근처에 있는 뼈나무를 부수면 되겠어요. 모두 다 빠르게 제거를 하도록 하죠. 그치, 사람들이 모두 도망간 것 같습니다. 놈들이 오고 있어요. 갑시다. 갑시다. 죽여버려. 자, 이게 막강한 놈이 있어요. 이놈은 좀 센 놈이에요. 그러니까 잡아서 잡기로 죽여버려. 매머드의 가장 좋은 점은 이놈은 확실히 센 놈이에요. 한 방에 안 죽죠.
열 대는 찔러 죽어요. 저놈은 좀 특별합니다. 저런 놈도 한 방에 죽일 수 있다는 거. 정말 강한 메모드야. 일단 메모드를 전방에서 만난 사람은 살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아. 자, 때로는 인간이 만든 이런 동물을 괴롭힐 수 있는 이런 트랩들과 장치들이 때로는 자신들을 해치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숲속에 밀렵꾼들이 설치해둔 그런 끔찍한 덫에 발목을 잃기도 하죠. 저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산이라 생각해요. 왜냐면 산은 정말 말이 없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어요. 우리나라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한국지사 사장님도, 자, 이건 개인적인 얘기지만 산에서 떨어 죽으실 뻔한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 선배 아버님께서 그분을 잡아주셔서 살았거든요. 낭떠러지에서. 어디서 돌칼을 던지고 있어 이 자식이. 미개한 놈들. 정말 인간은 미개합니다. 너무나도 잘 재현해놨어. 바다는 아름답습니다. 왜냐면 바다는 제 방에 있으니까요. 전 1미터짜리 어항을 갖고 있는 물고기를 좋아하는 물질러거든요. 어디서? 참고로 저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니모와 블루탱도 키웁니다. 근데 하나 충격적인 거는 니모와 블루탱은 사이가 안 좋아요. 만화처럼 그렇게 사이가 좋지 못해요. 자, 메머드를 타고 메머드 무리에게로 이동하십시오. 뭐야, 왜 메머드들이 왜 근처에 메머드들이 왜 빨간 표시가 뜨는 거지? 설마 이 메머드 무리에서 버려져서 왕따가 돼서 잡힌 건가? 성체 메머드들도 아니었는데. 가라 메머드. 왠지 이 메머드가 걱정이 되네. 이 메머드 왜 아니야 이 멍청한 자식아. 저희 저 후식이 정말 잔인한 자식이에요. 아니 우리 후식이가 갑자기 메머드를 덮치기 시작했어요. 엉덩이 쪽을 공략하네요. 완벽한 공략이죠. 메머드는 정면에서만 강하죠. 자, 이미 세 방 정도를 후시가 때렸기 때문에 이 메머드는 살기 힘들어 보이네요. 자, 하지만 정면, 아, 친구들이 공격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된다면 3대1인데 과연 후시기는 전치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일단 한 명은 눕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전투에 들어갑니다. 아, 후시기가 바꿔치기 없어요. 제가 바로 바꿔치기를 보충해 주겠습니다. 일어나, 일어나. 더 싸울 수 있어. 둘이 좀 사이가 붙어졌을 때 그때를 기다렸다가 저기 있는 메모드를 공격시켜야겠어. 어? 역시 모든 동물의 약점은 거기였어. 저는 최대한 현실적으로 방송하겠습니다. 이 시대 때 원신들은 메머드에게 사랑을 느끼진 않아요. 메머드와 싸웠죠. 제가 여기서 어머 불쌍하다 어떡하니 어떡하니 이러고 있으면 방송이 심노잼 돼요.
광어나 우럭을 좀 키우고 싶다 하시는데 저는 돔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파랑돔이라는 놈을 키우고 있죠. 영어로 말하면 엠퍼러 엔젤을 키우고 있습니다. 잘 모르실 거예요. 한번 네이버에 검색해보시면 정말 이쁜 물고기를 보게 되실 거예요. 엠퍼러 엔젤이라는 물고기는 어렸을 때는 파랑색 무늬에 흰색 바다 무늬가 있어요. 온몸에. 정말 신기하죠. 특히나 꼬리 핀 쪽엔 정말 바다 무늬가 있어요. 정말 신기할 거예요. 엠퍼러 엔젤이라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체는 보지 마세요. 성어는 상당히 물고기 같아요. 하지만 인간은 잔인하게도 유어를 잡아오죠. 자, 엠퍼러 엔젤이란 물고기는 인도에서도 잡히고 인도네시아에서도 잡히고 그리고 필리핀에서도 잡힙니다. 그렇게 들어온 물고기들은 작은 어항에서 살기 때문에 그만큼 성어가 될 수가 없어요. 결국 크지도 못하고 다 크지도 못하고 가장 이쁜 상태로 살아가야 되죠. 자, 그 다음 미션 타카르 미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션은 상당히 재밌는 미션 중에 하나죠. 역시나 저 녀석은 또 뭔가를 만들고 있어. 저 분명히 나한테 먹일 거야. 영혼이 끓고 있는 게 아니라 저 국물이 끓고 있어요. 빗국. 끔찍해. 어우, 저 토할 것 같다. 뭐야? 이젠 흙까지 넣어. 정말 전 이게 엮여서 못 먹겠어요. 꿀꺽. 이걸 다 먹었을 때 이 그릇이 너무 혐오해. 제가 마셨는데 왜 저 녀석이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뭐야? 자, 브레시아. 아마 아질라족인가? 아질라족의 맞네요. 아질라족. 아질라족 시점에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아질라족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찾으십시오. 제가 아질라족일 거기 때문에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저를 경계하지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우담족이 돼서도 플레이를 해보고 아질라족이 돼서도 플레이를 하는데 이건 왜냐면 아질라족의 피와 영혼이 담긴 그런 두개골 뇌기름? 내장 기름 같은 것들을 같이 섞어서 마시게 되면 그들의 뼈와 함께 섞어서 그 피를 마시게 되면 그들의 기억을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이질라족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를 찾기 위해서 들어온 거죠. 선지국이라 말하기도 그렇고 좀 깨끗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원시대 사람들은 분명히 사람 피를 마셨을 겁니다. 크라티? 이 여자는 이질라족의 족장인 바릴라였던가 바틸라라는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크라티를 만지지 말라 그러는데요. 저번에는 우담족의 우리라는 족장이 돌의 여인을 만지지 말라 그랬는데 그건 제가 만졌어요. 이번에도 만지겠어요. 주작인가? 저 족장 누나는 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빨리 여자친구 생기길 바래요. 여긴 기원전 만년 전입니다. 만년 전에 여자의 얼굴을 보고 이쁘다 생각한다면 하루빨리 여자친구 사귀시기 바랍니다. 이질라족은 전부 크라티의 불을 무서워합니다. L2 버튼을 길게 누르는 상태에서 R2 버튼을 눌러 유성화살을 발사해 태양의 분노를 보여주십시오.
아, 기술 이름까지 있네요. 태양의 분노. 다섯 명의 적을 처치해 크라티에 불을 장전하고 다음 공격은 강력한 삼중화살 쏘기로 공격하십시오. 엄청나네요. 자, 삼중화살을 쏜 다음에 다시 유성 화살로 전환됩니다. 이거 정말 육룡이 나르샤가 되고 있어요. 일단 갑시다. 이성계가 삼중화살 쏘잖아. 거기서 보면. 자, 일단은 일중화살인 것 같은데. 어우, 야 이거 너무한다. 야, 엄청나네요. 야, 이거 뭐. 자, 무기형 화살밖에 없어요. 자, 가장 여기서 하나 할 수 있는 건 이게 그냥 활이지만 이렇게 몸을 비비면 불이 붙는다는 거. 활을 굳이 당기지 않아도 돼요. 자, 이런 것들은 근처에 근접 공격을 했을 때 쓰게 되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자, 저기 놈들이 있어요. 자, 오른쪽을 먼저 쏘고 왼쪽에서 남용 올 것 같네요. 역시 왔어요. 자, 같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여기 떠나야겠어요. 저한테도 불의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달려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인돌로 이동하라네요. 자, 너도 같이 가고 얼른 이동합시다. 모든 적을 제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삼중화살은 어떻게 쓰는 거지? 지금 못 쓰는 건가? 지금은 뭔가 바꾸는 키 자체가 뭐 누르는 게 안 돼. 아예 계속 갑시다. 자, 두 명을 동시에. 와, 폭발 데미지까지 있네요. 이게 만약에 RPG 게임이라면 이건 이 정도면 거의 캐시템입니다. 화살 중에 가장 사기는 폭발 데미지를 주는 화살이죠. 일명 전설의 무기라 불리는 유니크 템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무기를 진짜 가질 수 있다면 정말 엄청나겠습니다. 고인돌을 파괴는 이거 같습니다. 자, 아 이게 아니야, 이거구나. 한 방이 안 터지네. 됐어요. 두 번째 고인돌을 맞추겠습니다. 거의 파이어맨이죠. 웬만한 현대식 무기보다 훨씬 나은 것 같기도 해요. 진짜 야생에서 이런 무기를 지닌다면 하늘에서 신이 오셨다 그런 얘기 듣겠어요. 보조선을 세울 것 같습니다. 달을 부수려면 삼중화살 쏘기를 하십시오. 아니, 달이 불다니. 이 게임에도 나루토가 있어요. 불 뭐냐, 달의 눈의 계획이 실행됐습니다. 자, 붉은 달이 있는데 달을 부수려면 삼중화살 쏘기를 하라네. 일단 모두 다 제거. 무한 치코염입니다. 어, 됐어요. 삼중화살 드디어 나가기 시작. 자, 얘네들을 이렇게 죽이면 활이 삼중으로 장전이 되는데. 자, 더 필요해. 이게 아니야.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하다. 삼중화살 필요한데. 자, 저 올라가 봅시다. 사람 몇 명 맞히다 보면 환이 삼중화살로 바뀌는 것 같아요. 자, 일단 한 명 제거. 됐어. 두 명. 아니, 까비. 두 명 제거. 됐어요. 세 명 제거. 이제 한 번 더 써야 되는 거. 아, 이제 바뀌었어요. 역시. 과연 이게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근접에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됐어. 아, 저 빨강색이 아니야. 이걸 맞춰야 되는구나. 오케이. 됐어요.
금이가 시작했어. 오히려 갑자기 생존을 몇 시간 하다가 한 30시간 하다가 갑자기 판타지 게임이 되니까 적응을 못하겠어. 됐어. 갑자기 다리를 부수라 그러니까. 이 다리 지금 우리에게 오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안 돼? 하나로는 안 되냐? 안 되겠네. 죽어. 그렇지. 죽어. 이렇게 비벼주면 팔을 당기지 않고 죽일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 팔을 당겨야 되기 때문에 맞춰서 몸을 관통시켜 심장을 뚫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거의 다 이제 끝나가는 것 같아요. 됐어요. 개인적으로 다리를 왜 부수라는 건지가 정말 궁금하네요. 브레시아 완료. 아마도 새로운 무기를 얻게 된 건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면 그걸 알려준 거일 수도 있어요. 이질라족을 잡을 때는 반드시 화살에 불을 바르고 잡아라. 불화살로 잡으라는 그런 건 유저에게도 어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무서운 자식. 저 자식도 같이 마실 것 같아. 두 배로 마신 게 분명해. 샨샤 수슬라인 스파첨 나이 샨샤 우루시스